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치지지 라는 간만에 게임 관련된 요즘 뜨거운 감자 비스무리하게 이슈가 크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간단하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가그나 잡아보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뭐 최근 며칠 동안에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디오 게임계의 큰 조롱거리 비스무리하게 전락이 돼버린 그런 망겜이 있죠. 진짜 역대급 망겜이라고 불릴 정도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콩코드라는 게임인데, 약간의 멸칭으로 콩고기라고 부른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뭐 추진력 없는 종이 비행기 콩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리뷰에서도 악평을 많이 달리기도 하고는,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진짜. 아무튼 요게 8월 23일에 소니 퍼스트 파티 게임으로 해서 발매가 되었는데, 게임에 물들어가는 PC질에 질린 그런 이제 시각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이 많이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자체에도 근데 좀 문제가 좀 많은 모양인가봐요. 아무튼 이 콩코드에 관한 이슈가 요즘에 큰데, 결국에 8월 23일에 발매를 하고 지난 9월 6일에 모든 서버 자체를 종료를 했습니다. 게임 자체를 무료로 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싱글 게임도 애초에 아니고 멀티플레이에 특화된 게임인데, 서버 열었다가 게임 어차피 아 이건 너무 심각하게 망했으니까 종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서버를 괜히 무료로 돌리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손해니까 그냥 자체를 접자. 8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가까이를 들이부은 게임이라고 하는데 개발비에만, 근데 2주 만에 시원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든어택 2보다도 빨리 썩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야 이만한 세계적인 역대급 똥겜은 서든2 정도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훨씬 넘어선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전드가 됐어요. 서버 종료 9월 6일에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한 요 공식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콩코드 팬 여러분, 플스5와 PC에서 콩코드가 출시된 이후에 여러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여정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플레이에 공감은 얻었는데, 게임의 측면과 초기 출시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4년 9월 6일부터 게임을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플레이어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콩코드의 판매는 즉시 중단이 되며, 플스5판 또는 PC판의 게임을 구매한 모든 게이머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스스토어 또는 플스다이렉트에서 플스5용 게임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팀도 그러고 에픽게임즈도 그러고 기타 리테일러 소매업체 환불에 대해서도 직접 실물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구매한 소매업체의 환불 절차를 참조를 해서 환불을 받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플레이어는 더 이상 게임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특히 플스 스토어나 플스 다이렉트 구매에 관한 환불은 은행 명세서에 표기되기까지 30에서 60일가량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식적인 공지가 나와버렸어요. 뭐 알 겁니다. 그러한 이유들에 질려가지고 있던 팬들에게 큰 외면을 받았고, 애초에 인게임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찌들었기 때문에 게임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요런데 와서 그런 질리는 이슈를 들고 와서 게임 안에서까지 물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에 항상 짜증이 나왔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질려서 손절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게임이라고 내놓고 있냐라고 하는 욕도 어지간하게 먹었는데, 결국 그게 일주일쯤 만에 판매량이 25,000장, 지금 누적으로 25,000장밖에 못 받았대요. 이렇게나 큰 돈을 드린 게임이, 보통 이런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가지고는 뭐 하프 밀리언 내지 뭐 최소한 10만장 그래도 그 정도쯤에 판매량은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훨씬 못 미치는 추이를 내고 그동안에 25,000장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버 종료를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는 역대급으로 안 팔리는 케이스죠.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남기는 시점에서는 플스 쪽에 또 다른 퍼스트 파티의 기대작인 아스트로봇이 발매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유저 평점으로나 아주 놀라운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워낙에 잘 돼서 이 콩코드의 적자를 얼마만큼 메꿔줄지도 기대가 될 정도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인데, 진짜 소니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수익화를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콩코드가 마이너스도 다 깎아먹고 이걸 아스트로봇이 다 메꿔줄지가 이제는
그런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소니의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득은 하나도 없었는데 실만 오지게 남겨놓고 레전드도 찍어버린 게임 그 콩고기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드려봤습니다. 그냥 콩고기 먹는 비건들이나 하라고 그래. 그냥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